오늘 전국 하늘이 어둑어둑하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겠지만 심각한 가뭄이 조금은 달래질 것으로 보여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이 쓰는 우리말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 말하거나 물을 때 우리는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감이 참 귀여운데요. 그런데 뜻을 파헤쳐 보니까 귀여운 어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미주알은 항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밑구멍의 끝에 숨어 있어서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창자를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꼬치꼬치 상세히 따지고 드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죠. 자, 그럼 고주알은 어떨까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재밌는 설도 있네요. 고주알의 고주를 고조로 보고 고조 할아버지께서 속속 케어본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주알 고주알 알고 쓰면 더 재밌겠죠? 그럼 오늘의 우리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